여러분 반갑습니다. CRP 정보관리사 인사 1급 이론 기출문제 21년 3회 문제풀이를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문제 1번은 ERP와 기존 정보 시스템 방식인 MRP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물었고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보기 1번부터 보시면 기존 정보 시스템의 업무 단위는 MIS는 단위 업무이고 ERP는 통합 업무다. 맞는 말이고요. 2번 MIS는 전산화 형태가 중앙 집중식이고 ERP가 분산 처리 구조이다. 맞는 말이죠. 3번에 가시면 정보 시스템인 MIS는 수평적으로 업무 처리라고 틀렸죠. MIS는 수직적 업무 처리이고 ERP가 수평적 업무 처리였습니다. 3번이 답이 될 것이고요. 4번에 기존 정보 시스템 MIS는 파일 시스템이고 ERP는 R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제 1번의 답은 3번이고요. 다음 문제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보기 괄호에 들어갈 용어가 무엇인가? 라고 물었는데 확장된 ERP 시스템 내 네모 모듈은 공급자로부터 소비자까지 이어지는 물류, 자재, 제품, 서비스, 정보 흐름 전반에 걸쳐서 계획하고 관리된다. 수요와 공급의 일치를 최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활동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ERP에 대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묻는 건 아니기 때문에 1번 ERP는 답이 될 수 없고요. 지금 문제는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어떤 한 분야를 물어보는 거죠. 2번 SCM, 3번의 CRM, 4번의 KMS가 있을 때 SCM은 공급망 관리를 말하고요. CRM은 고객 관계 관리, KMS는 지식 관리 시스템을 나타냅니다. 지금 우리 문제는 공급망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공급자에서부터 소비자까지 이어지는 전체적인 흐름 체계를 나타내는 공급망 관리 SCM을 묻는 문제입니다. 문제 2번의 답은 2번이고요. CRM이나 지식 관리 시스템이 KMS까지도 연결해서 학습은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3번, 다음 보기에 괄호에 들어갈 ERP 시스템 내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물었습니다. 구조화된 데이터와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동시에 이용을 한다. 과거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새로운 통찰력 제안과 미래 사업을 위한 시나리오를 제공한다. 묻는 것이 무엇이냐? 1번의 리포트 SQL,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대시보드와 스코어 보드라는 걸 물었는데 지금 문제 자체는 3번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대한 설명이죠. 일단 3번 보기는 답이다 라고 체크해두고 용어에 대한 기억을 해두시고요. 리포트라고 하는 것은 ERP 개념을 좀 다소 동떨어지는 특정 내용에 대한 정리한기를 리포트 혹은 대학에서 레포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죠. SQL이라고 하는 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언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대시보드라고 하는 건 한 화면에 다양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기본적인 윈도우 10의 뭐 바탕화면도 이 대시보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답은 3번이고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아, 나 이 발음들 되게 싫어해. 문제 4번 넘어가보죠. ERP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도입하기 위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맞지 않는 걸 물었습니다. ERP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층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원들까지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지 ERP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다. 현재 업무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업무 재설계 BPR이 선행되거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번 단기간 효과 위주 ERP는 단기간 효과 위주로 구현해서는 안 되고요. 장기간 멀리 보시고 도입을 하고 우리 회사 시대에 맞게끔 정착을 시킬 수 있으셔야 된다. 문제 4번, 프로젝트 멤버는 현업 중심으로 현재 업무를 많이 아는 사람 중심으로 간다. 다만 성공 도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능한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 4번의 답은 3번이고요. 다음 문제 5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5번, ERP 특징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걸 물었다. 사실은 우리가 학습해야 될 내용은 ERP의 특징이 아닌 것, 이런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ERP에 대한 특징이 있을 때 기능적 특징이 있었고 기술적 특징이 있었습니다. ERP의 특징이다 아니다는 기본으로 정리를 하면서 세부적으로는 기능적 특징과 기술적 특징을 조금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필요하시면 추가로 학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 보기 3번에 보면 ERP는 개별 업무 단위라고 되어 있는데 개별 업무 단위는 MIS의 특징이고 ERP는 개별 업무가 아니고 어떻게
통합 업무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 드렸었죠. 문제 5번의 답은 3번입니다. 문제 6번 가보시죠. 기능적 인적 자원 관리 중에서 근로 조건 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인적 자원 관리의 개념에서 기본 체계를 보면 과정적 인사 관리와 기능적 인사 관리로 나눌 수 있고요. 이 과정적 인사 관리에는 인사 계획, 인사 조직, 인사 평가가 포함이 되고, 기능적 인사 관리에 노동력 관리, 근로 조건 관리, 인간 관계 관리, 노사 관계 관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능적 인사관리에서 근로조건관리에 대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묻는 문제죠. 기본적인 기능적 인사관리에 노동력, 근로조건, 인간관계, 노사관계관리가 있고요. 노동력관리에는 고용관리와 개발관리, 근로조건에는 임금관리, 복리후생, 근로시간, 산업안전관리가 포함됩니다. 기본적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인간관계관리에는 인간관계 개선 및 인간성 실현, 동기부여, 우리가 이 기본적인 근로조건상의 동기부여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게 QWL이죠. 근로생활의 질이 향상, 이 부분은 인간관계관리에 들어간다. 노사관계관리, 올바른 노사관계 확립이나 노사관계관리제도의 활성화 등은 노사관계관리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문제 물었는 근로조건관리, 근로조건관리라고 하는 건 임금관리, 그리고 복리후생관리, 근로시간관리가 해당된다라고 할 때 문제답은 1번. 1번의 고용관리는 노동력관리에 해당하는 항목이죠. 그래서 인적자원관리 기본체계를 과정적 인사관리와 기능적 인사관리로 나누시고 그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내용은 살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문제 6번의 답은 1번이고요. 문제 7번. 독립된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 수행되는 하나의 구체적인 작업 활동. 기본적으로 우리 직무관리대 관리와 관련된 용어이신데, 자의 제일 작은 요소에서부터 직종까지 단계별로 각각 특징에 대한 내용은 확실히 필요하시다. 요소, 과업, 직위, 직무, 직군, 직종까지 있다라고 할 때 기본적인 작업을 나눌 수 있는 최소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는 요소라고 얘기를 했고요. 직책이나 직업상의 맡은 바 임무를 직무라고 했습니다. 그 직무를 묶어놓은 동일 직무의 집단을 직군이라고 했고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군들의 집단을 직종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우리 문제에 특정한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작업 활동, 그걸 우리는 과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 답은 2번이고요. 문제 8번. 직무 평가 요소 중에서 무슨 요소를 책임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었습니다. 우리가 직무 평가 요소를 선제적으로 조금 나눌 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직무 평가 요소는 책임 요소, 작업 조건, 숙련, 노력 요소로, 직무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책임 권한, 작업 조건에 대한 것, 그리고 숙련도나 노력 요소 항목별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문제에서 책임 요소. 책임 요소에는 관리 감독, 기계 설비, 원자재 직무 개선, 책임 등이 해당됩니다. 문제에서 책임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었는데, 이번에 나온 창의성. 창의성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노력 요소에 해당하는 거죠. 문제 8번의 답은 2번입니다. 문제 9번. 직무에 대한 단조로움과 권태감을 줄이고 직무 만족을 높이며 결근이나 이직을 감소시키기 위한 해결책, 직무 개선 해결책의 방법 하나로서 작업자의 과업의 수와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직무 설계 방법, 보기 나와 있는 직무 순환, 직무 확대, 직무 성과와 직무 충실화가 나오는 직무 설계 방법이 있을 때 이 중에서 뭘 물어보는, 지금 문제는 단조로움이나 권태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직무 말고 다른 직무까지 추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직무 확대를 묻는 문제이고요. 1번의 직무 순환과 4번에 나오는 직무 충실화에 대한 내용은 같이 연결해서 학습을 해주시죠. 직무 순환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순환 근무를 시키는 걸 얘기하고, 직무 충실화라고 하는 건 종업원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해서 평가까지 해서 자율성은 더 부여를 하지만 책임감은 더 강조시키는 형태를 직무 충실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 10번. 델파이 기법을 물었습니다. 다음 중에서 델파이 기법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 기본이 우리가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문제에 있어서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립하는,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전문가들을 모이게, 전문가들 굳이 모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게 되는데, 문제는 개별적인 의견을 수렴하니까 타인의 영향력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전문가들이 개별적으로 우리가 접촉해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한 답을, 조언을, 힌트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응답자에 대한 통제력은 결여될 수 있다. 그걸 델파이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번, 델파이 기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전문가들을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타인의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2번에 틀렸고요. 응답자에 대한 통제력이 결여될 수 있고 특정 문제에 있어서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종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 당연히 비용도 많이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문제 10번의 답은 2번입니다. 문제 11번. 인적 자원의 수요와 공급 중에서 인력이 과잉 해결, 인력이 남아 돈다, 인력이 많다라고 할 때 항상 두 가지 같이 하셔야죠. 인력의 과잉에 대한 대응 방법이 있다면, 반면에 인력이 부족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다면 초과 근로, 임시직 파견 근로, 아웃소싱 중에서 선택을 해서 대응할 수 있고, 반면에 인력이 과잉될 때는 직무 분할, 초기 퇴직, 정리 해고, 무급 휴가, 다운사이징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문제에서 인력 수요 공급 중에서 인력이 과잉될 때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 1번 아웃소싱, 임시직, 초과 근로는 인력이 부족할 때 해결 방안이고요. 3번에 직무 분할제가 답이 됩니다. 당연히 인력 부족 시 대응과 인력 과잉 시 대응은 연결해서 같이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 12번 가죠. 채용관리와 채용관리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적절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는데, 우리 인력 채용을 함에 있어서 채용관리에 대한 개인적 차원에 대한 특성과 사회적 차원에 대한 특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력 채용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표적인 건 고용 창출이다. 반면에 개인적 차원에서 본다면 능력 발휘의 기회를 제공하고 QWL, 뭐라고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거,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주거나 우수한 직원 채용으로 조직의 성과가 향상될 수 있다. 보기에 나오는 내용을 기준해서 기본적인 채용 관리에 대한 개인적인 차원의 특성과 사회적 차원의 특성을 구분을 할 때 우리 문제에 물었는 건 사회적 차원에 적절한 걸 물었다. 사회적 차원은 대표적인 고용 창출 측면이다. 문제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13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13번 전환 배치의 원칙 중에서 종업원에게 전환 배치를 통해 능력을 활용함과 동시에 직원이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기적인 전환 배치 및 인사이동을 통해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시키고 능력을 개발시켜야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기본을 우리 기본적인 전환 배치의 원칙에 적재적소주의, 실력주의, 균형주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요. 지금 13번 문제는 인재 육성주의가 되죠. 적재적소주의라고 하는 건 적합한 인재를 적합한 장소에 배치한다는 의미이고, 실력주의라는 건 종업원의 직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적절한 부서에 배치가 되어야 된다. 균형주의라고 하는 건 각각의 부서들이 있을 때 인적 자원들이 고르게 배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특성이죠. 우리 지금 문제에 직원들이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야 된다. 스스로 학습하고 노력해서 지금 현재 직무가 아니라 더 다양한 직무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인재 육성주의라고 합니다. 13번 문제 답은 3번이고요. 문제 14번 넘어가죠. 다수의 면접자가 한 사람의 피면접자를 두고 집단적으로 면접을 하면서 그 피면접자가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특징을 평가하는 면접이다. 지원자에게 대해서 보다 광범위한 조절을 할 수 있어 시간은 많이 걸리는, 우리가 다수의 면접자가 한 사람의 피면접자를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는 형태죠. 이걸 우리는 패널 면접이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TV 프로에 패널 초대해서 경연 프로그램도 많이 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문제 14번의 답은 패널 면접 형태에서 패널 면접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문제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인사 고과자가
피고과자의 인간관계를 고려해서 피고과자의 특성이나 직무 수행 상태를 실제보다 훨씬 더 좋게 평가하거나 나쁘게 평가하는 것을 피하는 것. 뭐 인사 고가 평가에 대한 평가 오류를 묻는 문제인데 관대와 중심화, 엄격화, 최근화 경향 중에서 문제 실제보다 좋게 평가하거나 나쁘게 평가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실제보다 조금 더 좋게 평가하게 하는 것은 관대화 경향이고 나쁘게 평가하는 것은 엄격화 경향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원래 평가에 대한 평가 기준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좋게만 평가하는 관대화와 나쁘게만 가는 엄격화가 있을 때 그 중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 형태로 많이 가는 것을 우리가 중심화 경향이라고 했죠. 문제 4번의 최근화 경향이라고 하는 건 최근의 실적인 업적이 평가 기준이 되는 시간적인 오류, 시간적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 15번의 답은 중심화 경향이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좋게 하거나 나쁘게 평가하는 것을 피해서 중간으로 가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중심화 경향이라고 합니다. 문제 16번. 관리자층이 직무 지식을 습득하는 데 사용되며 상사로부터 업무에 관한 자세한 사용을 교육받아서 관리자에 대한 공석, 관리자가 부재했을 때 그걸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하는 걸 대역법이라고 하고요. 1번에 나오는 액션 러닝은 교육 참가자들이 소규모 집단을 구성해서 개인과 집단의 팀워크를 바탕으로 경영상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학습 효과를 얻게 되는 걸 액션 러닝이라고 하죠. 코칭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행동 모델링법이 있습니다. 코칭이라고 하는 건 일상적인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를 인적 자원 개발로 유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멘토와 멘티 구성이 되겠죠. 행동 모델링법이라고 하는 건 관리자가 일반 종업원에게 이상적인 행동을 제시하고 교육 참가자가 이 행동을 이해하고 그대로 모방하게 하는 걸 행동 모델링법이라고 합니다. 특히 강의를 함에 있어서 강의를 처음 하고자 하는 분들이 기존 강의하는 분들에 대한 모습을 혹은 말하는 걸 그대로 따라서 강의를 해보게 되는 그러한 형태를 행동 모델링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문제 16번은 3번의 대역법이 답이 되고요. 17번 문제 우리가 이직의 개념에 있어서 자발적인 이직이 있고 비자발적인 이직이 있었습니다. 자발적 이직이라고 하는 건 전직, 사직, 휴직이 대표적인 자발적 이직이고 징계해고, 일시해고, 정년퇴직, 명예퇴직 그리고 신체장애에 의한 퇴직 등은 비자발적 이직이라고 합니다. 우리 문제 17번에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에 나온 휴직은 비자발적이 아니라 대표적인 자발적 이직이다. 문제 17번의 답은 1번입니다. 18번 경력 개발의 원칙을 물었습니다. 적절하지 않는 거 기본적인 경력 개발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문제에서 1번에 보시면 종업원이 필요에 맞는 경력 경륜 설계 이걸 경력 기획 개발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2번에 보면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 외부 스카우트를 한다. 우리가 기본적인 채용에 대한 경력 관리의 기본적인 원칙은 외부에서 어떤 자원을 채용하는 것보단 내부 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경력 개발 원칙에는 2번이 잘못된 표현이고요. 3번 종업원의 적성 등을 고려해서 적합한 직무에 부여한다. 이게 적재 적소 배치의 원칙이 되겠죠. 계층적 승진 경로를 형성해서 효율적인 승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 승진 경로의 원칙이다. 우리 회사 직무 구조를 하급직부터 시작해서 상급적으로 계층을 잘 나누고 그 계층에 따라서 적절한 승진 절차를 밟게 되는 그런 형태를 승진 경로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8번 문제의 답은 2번이고요. 문제 19번 맥그리거의 XY 이론이 있습니다. 맥그리거의 XY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은 X는 다소 조금 부정적인 유형이고 Y가 조금 긍정적인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XY 이론에서 X 이론이라고 하는 건 원래 게으르고 타율적이어서 강압을 받거나 명령을 받지 않으면 강제로 시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 형태를 X 이론이라고 하고 그와 관계없이 조직에 따라서 책임을 떠맡거나 자신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기질 적극적인 기질을 Y 이론이라고 합니다. 우리 문제는 맥그리거 XY 이론 중에서 Y 이론에 대한 설명, 네 Y 이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걸 물었는데 1번 인간은 목표가 공유되면 스스로 열심히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한다. 긍정적인 의미 맞고요. 이번에 인간은 게으르고 타율적이다. 이건 부정적인 의미의 Y이론이 아니라 X이론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답은 2번입니다. 경영은 개발 지향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조직 구성원은 상상력, 창의력 등이 잠재력이 존재한다고 본다. 긍정적인 의미는 Y이론이고 반면에 부정적인 이론은 X이론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다음 문제 20번으로 넘어갑니다. 인사고과의 구성요건 중에서 기업이 어떤 고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비용보다 효익이 더 큰지를 살펴보는 내용에 대한 요건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는데 인사관리의 구성요건은 타당성, 그리고 수용성, 신뢰성, 실용성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고가 내용이 고가 목적을, 내용 자체가 고가에 대한 목적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는 타당성이라고 했고 인사고가 결과를 피고가자들 어느 정도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걸 수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가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이 되느냐라는 걸 신뢰성이라고 했고요. 고가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측면을 볼 때 비용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편익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용성을 얘기합니다. 우리 문제 인사고가 제도로 어떤 걸 도입하는 것인지가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비용보다는 효익이 더 큰지를 살펴본다. 인사고가에 대한 구성요건 목표 네 가지 중에서 뭘 물어보는 실용성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답은 실용성이고요. 21번 임금 관리의 구성 요소 적합하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임금 관리의 구성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원칙이 임금 수준에 대한 적정성, 임금 체계에 대한 공정성, 임금 형태에 대한 합리성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기 1번 임금 수준의 적정성, 임금 체계 공정성, 임금 형태 합리성까지는 해당이 되지만 보기 4번 임금 보상에 대한 주관성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문제 답은 4번입니다. 22번 문제 임금 수준, 우리 임금 수준 그러면 세 가지 요소 있었죠. 기업의 지불 능력이 상한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저 생계비가 하한선, 중간에 노동시장의 형태가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할 때 우리 문제는 상한선 요인을 물었습니다. 임금 기본적인 수준에 있어서 상한선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다? 기업의 지불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 22번의 답은 2번이고요. 23번 평균임금, 우리가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치 임금에 대한 총일수를 평균값으로, 평균값을 총일수로 나눈 값인데 그 산정 요인에 해당되는 것을 물었습니다. 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무엇을 위해서 평균임금을 쓰냐라는 걸 묻는 문제인데 기본적인 임금 자체를 우리가 기준임금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나눈다라는 설명은 누차 강조한 내용이고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거, 평균임금의 최저한도를 보장을 하거나 해고, 예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반면에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구직급여의 경우는 통상임금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받는 돈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받는 돈으로 간다. 그래서 그걸 평균임금이라고 했고요. 평균임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평균치를 계산했는데 금액이 현저하게 낮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뭐로 본다? 평균임금으로 본다라는 특징은 기억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으세요. 우리 문제 평균임금은 대표적으로 퇴직금 그리고 휴업수당이나 구직급여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23번 문제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4번 종업원의 능력이나 실적을 평가하는 계약에 의해서 연간 임금액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를 매월 분할해서 지급하는 형태, 임금 피크제, 월급제, 연봉제, 수능 임률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문제 뭐 깊이 보지 않더라도 이미 답은 나온다. 임금을 책정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연간 임금을 결정하고 이걸 매월 분할해서 지급하는 건 연봉제에 대한 특징이죠. 문제 답은 3번이고요. 임금 피크제와 4번에 있는 수능 임률제는 좀 기억을 해달라. 임금 피크제는 우리가 임금 체계가 계속 상승을 하다가 일정 나이가 되면 그 금액 유지가 되거나 반면에 감소할 수 있는, 회사는 임금을 절약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고용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라고 했고요. 수능 임률제라고 하는 건 임금률을 산정을 할 때 대상 기준을 정하고 기준이 변경됐을 때
임금도 자동적으로 변경되고 조정되는 조정되도록 하는 제도다. 사실은 순응임률제는 기업에서 선택하기에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의 어떤 성과, 기업의 이익 수준에 따라서 임금을 조정하기도 쉽지는 않기 때문에 순응임률제는 선택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이 되긴 한다. 다만 이론적으로 우리가 임률을 산정을 할 때 특정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의 높낮이에 따라서 임금도 자동적으로 같이 변하는 그러한 구조를 순응임률제라고 한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에 양쪽 다 오케이를 하셔야 진행이 되는 부분이죠. 자, 우리 연봉제에 대한 문제 물었고요. 확인하셨고 임금 피크제와 순응 임률제는 연결해서 기억을 해 두십시오. 25번 문제 넘어갈까요?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정규직을 대상으로 한다. 장기 근무 중인 사람들, 보기 4번에 나오는 1년 이상 근로한 주식회사 이사가 나오는데 주식회사 이사는 이사의 급여는 주주총회 의결에 의해서 보수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주주총회 이사들은 퇴직금 지급 대상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문제 답은 4번이고요. 26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조금 줄여주는 대신 근로기간을 연장을 해주는 근로자의 고용을 정년 보장 또는 정년 후까지 연장해주는 걸 뭐라고 하냐.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고용이 유지된다는 서로의 윈윈 양쪽 다 플러스가 되는 임금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임금 피크제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임금 피크제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27번 문제 넘어갈까요? 종업원을 전인적 인간으로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측면에서 균형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리후생제도. 최근에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두고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걸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이라고 했다면 종업원을 전인적 인간으로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측면에서 균형된 삶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복리후생제도는 홀리스틱 복리후생제도다 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문제답은 홀리스틱 복리후생이고요. 28번 문제를 가보면 노동조합의 기능,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기능들이 존재한다.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기능이 무엇이냐. 노동조합이 우리가 기능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공제적 기능,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기능, 경제적 기능으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공제적 기능이라고 하는 건 조합원이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 그 노동조합에서 일정 부분을 보상을 할 수 있는 공제적 성격을 가진다라는 것이고 정치적, 사회적 기능이라고 하는 건 노사가 교섭과 분쟁을 조정하고 경제, 사회 정책에 대해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서로의 목소리도 내고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정치적, 사회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문제처럼 근로자 노동조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하는 데 두고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이익을 가지는 것을 경제적 기능이라고 하고요. 노동조합의 기본적 기능은 경제적 기능, 공제적 기능, 정치, 사회적 기능으로 얘기할 수 있다. 세 가지 구분해 주시고 28번 문제 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 29번 넘어가시겠습니다. 29번 다음 중 상급단체인 산업별 연합단체가 하급단체인 기업별 노조나 기업 단위의 노조 지부와 공동으로 개별 기업의 사용자와 교섭을 하는 단체 교섭 방식. 문제 통일 교섭, 공동 교섭, 기업별 교섭, 대각선 교섭에서 우리 문제 묻는 건 공동 교섭에 대한 설명이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산업별 연합 단체가 하급 단체인 기업별 노조나 기업 단위의 노조 지부와 공동으로 상급 단체와 하급 기업 단위 노조가 공동으로 개별 기업의 사용자 교섭하는 걸 공동 교섭이라고 하고요. 통일교섭, 기업별 교섭, 대각선 교섭까지는 기본 특징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하는 건 문제를 좀 살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문제 20번의 답은 2번입니다. 문제 30번 넘어갑니다. 집단적 불매운동을 의미하는 것 중에서 제품의 구입을 거절하거나 근로계약을 거절한 형태는 무엇이냐? 우리 근로자 측면의 노동쟁의를 묻는 문제이고요.
테러, 보이콧, 피켓팅, 인사통제 중에서 불매운동이라고 하면 당연히 보이콧이죠. 일본의 테러이라고 하는 건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노동력을 부분적으로 통제해서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걸 테러이라고 하고, 피켓팅이라고 하는 건 파업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파업에 피참가자에게 쟁의행위에 우리가 편말 들고 니들도 동참해라 라고 하는 걸 피켓팅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생산시설을 전면한 방법으로 생산활동을 통제하는 걸 생산통제라고 얘기하는데, 4번의 인사통제는 관계없는 내용이고 우리 문제는 보이콧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내용, 난이도가 있는 내용은 아니시죠? 자, 기본적으로 앞에 얘기 드린 대로 우리가 노동쟁의에서 사용자 측면의 노동쟁의와 근로자 측면의 노동쟁의는 반드시 구분을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31번 문제, 근로자들이 경영에 참가하는 자본참가 제도에 대한 유형을 물었습니다. 우리는 자본참가, 이윤참가, 의사결정참가로 해서 자본참가는 종업원 시주제도, 스톡옵션이라는 게 있었고요. 이윤참가의 스캐논플랜, 럭커플랜, 그리고 의사결정참가의 노사 협의제도, 노사공동 결정제도가 있었다. 이 문제 굉장히 출제빈도 높은, 네, 똑같은 동일 내용으로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죠. 4번 종업원 시주제도가 답이 됩니다. 32번 보기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이냐. 자, 이 근무 제도는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정보, 시간, 공간의 효율성 높이기 위한다. 이동 사무실이나 재택근무, 이걸 우리가 무슨 근무제라고 했다. 원격 근무, 원격 근무제에 대한 설명이죠. 문제 답은 원격 근무제, 근무제가 나와 있으니까 원격이 답이 되고요. 33번 문제, 단체 협약의 효력 중에 협약 당사자에 대한 권리, 의무에 관한 조항, 노사에 대한 각각에 대한 이행 조건이 정리해 놓은 것. 우리가 단체 협약의 효력이라고 하는 건 규범적 효력, 채무적 효력, 지역적 구속력, 일반적 구속력으로 나눌 때 우리 협약에 참여한 노사 당사자 간의 어떤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을 채무적 효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33번 문제는 이 단체 협약의 효력 네 가지, 규범적 효력, 채무적 효력, 지역적 구속력, 일반적 구속력 중에서 채무적 효력을 물어보는 문제이시죠. 33번까지 마무리 지어드렸고요. 21년 3회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틀린 내용들 반복적 학습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전체 문제를 보다 보면 반복적 출제되는 내용들은 빈도가 높다라고 하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연결되는 용어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학습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ERP 정보관리사 인사 1급 실무 기출문제 풀이 강의 진행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가 학습하실 내용은 2021년 3회 기출문제이시고요. 기출문제 DB 복구하시고 21년 3회 문제 로그인한 상태에서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21년 3회 1번 문제입니다. 우리 회사 기초 회사 등록 정보 확인하고, 문제상 이미 답에 기본적인 조건 나와 있다. 회사 등록 정보 확인하고 알맞은 것이 무엇인가, 맞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회사 등록 정보 확인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회사 등록 정보 메뉴에서 회사 등록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갑니다. 저희 시스템 관리 메뉴 안에 회사 등록 정보 열어주실 거고요. 회사 등록 메뉴 열어서 기본 등록 사항에서 답을 한번 찾아볼 텐데, 지금 저희 문제는 기본 예제 문제이시죠. 다만 여러분들 기억할 건 회사 등록에서 답을 찾는 경우와 사업장 등록에서 찾는 경우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회사 등록 메뉴와 사업장 등록 메뉴는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하고 학습해 주시면 좋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자, 1번에 보면 회사 종목이 제조 도매이고, 이번엔 업태가 레저 용품이다라고 나오는데, 간혹 저희 오프라인 강의상에 질문 많이 받는 내용 중에 아 문제 이상하다, 교수님 답이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항목요 제조 도매가 나오시고 레저 용품이 나오는데 차이점이 제조 도매는 종목이 아니라 업태이고요, 레저 용품이 종목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내용을 우리가 회사 등록 내용에 입력을 했을 때 업태와 종목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1번, 2번 둘 다 틀렸습니다. 반대로 나와 있죠. 업태와 종목 설명이 뒤집혀져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요. 3번에 가보면 설립 및 개업 연월일은 2004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하단 보면 설립 개업 연월일은 2001년이다. 둘 다 2001년이고요. 설립 연월일은 11월 1일, 개업 연월일은 11월 20일. 1번, 2번, 3번까지 다 틀렸습니다. 4번, 회사 기준은 상단 제21기입니다. 자, 1번 문제 답은 4번임을 확인시켜 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문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 사업장 등록 관련된 메뉴에서 회사 등록 메뉴와 사업장 등록 메뉴에서 각각 확인할 정보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둘 다 열어서 답을 확인해 주셔도 되지만 회사 등록에서 볼 수 있는 메뉴와 사업장 등록에서 볼 수 있는 메뉴는 구분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2번 문제 갑니다. 우리 회사의 사용자별 권한을 확인하고 인사급여관리 모듈에 대한 조회 권한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사용자 권한 설정에 대한 메뉴니까 회사 등록 정보에서 사용자 권한 설정에서 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에서 회사 등록 정보 사용자 권한 설정으로 갈 거고요. 상단에 모듈 구분이 있으신데 우리 문제에서는 인사급여관리 물었습니다. H번에 인사급여관리 장민환 사원 한 명 나오시는데 1번 점표관리그룹, 2번에 세무관리그룹이 나오는데 점표관리그룹이라면 아래쪽에 인사관리, 급여관리, 사회보험관리 밑에 점표관리가 나오시죠. 세무관리도 나오시고 점표관리도 나옵니다. 두 가지 항목에서 문제 물었다. 점표관리그룹은 사업장이시고요. 세무관리그룹은 사업장, 그리고 하위 메뉴는 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룹이라고 하는 건 상단의 어떤 단위를 얘기하고 하위 메뉴는 구분돼서 따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실제 우리 메뉴에서는 실무적으로는 메뉴에 대한 권한으로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범위가 좀 더 넓은 곳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문제에서 알맞은 것이 무엇이냐 물었는데 1번 점표관리 그룹은 사업장 맞습니다. 더불어서 세무관리 그룹은 세무관리 전체는 사업장인데 2번은 부서라고 되어 있죠. 틀렸고요. 제일 마지막 메뉴에 가셔서 보기 3번과 4번에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메뉴는 항목은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그룹 내려가 보면 중간 그룹 여기 있습니다. 거주자 사업 소득 관리와 거주자 기타 소득 관리가 있을 때 거주자 사업 소득 관리는 회사라고 되어 있고요. 거주자 기타 소득 관리는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죠. 3번, 4번 틀렸습니다. 문제 2번의 답은 1번 확인되셨습니다. 문제 3번 갑니다. 우리 회사의 기초 부서 등록 정보 확인하고 이미 답은 나와 있다. 부서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이고요. 2021년 기준 부서 내역으로 알맞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문제상에서 맞는 걸 문제도 있고 맞는 걸 묻는 문제도 있고 잘못된 것을 묻는 문제도 있다. 문제는 명확하게 확인해 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문제에서 맞는 걸 물었습니다. 부서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부서 등록 메뉴에서 답을 찾아주셔야죠. 그러면 프로그램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시스템 관리 회사 등록 정보 안에 부서 등록을 열어주실 거고요. 전체 부서 조회되십니다. 자, 보기 1번에 보면 특정 사업장 3000번 소속 사업장 부서를 물었는데 사업장을 기준해서 조회하실 수도 있고 특정 문제는 조회 기준을 가지고도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3000번 부산 지점이네요. 3000번 선택 조회. 그러면 부산 지점에 관할 소속된 부서는 두 개가 조회되시는데 1번 보기에서는 눈치 없이 네 개이다 라고 했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1000번 사업장 갑니다. 1000번 사업장 회사 본사이시고 조회 눌러주시면 전체 부서가 7개가 조회가 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문제 보면 5개이다. 자, 2번 보기 맞는 말이죠. 왜? 전체 부서를 묻는 것이 아니라 2번 보기는 현재 사용 중인 부서를 물었습니다. 총 7개 부서 중에 영업부와 관리부는 사용기간이 각각 2020년과 2019년에 만료되었다. 따라서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개가 현재 사용 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에 보면 관리부 나오시는데 관리부가 1000번 사업장 소속이다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확인 한번 해보죠.
전체 부서를 다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사업자 선택하시고 확인 그리고 조회합니다. 그러면 관리부가 1500번 관리부도 있으시고 3200번 관리부도 있습니다. 자, 상단에 보시는 1500번 관리부는 이미 사용기간이 만료된 상태고요. 그럼 아래쪽에 3200번 관리부 확인해 보시면 3200번 관리부는 강원지점 회사 사업장 코드가 4000번입니다. 문제 보면 1000번 사업장 소속 관리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잘못된 설명입니다. 문제 3번 틀렸고요. 4번에 보면 모든 부서는 2008년 1월 1일 기준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앞에 잠깐 확인하셨지만 전체 부서 중에 상단 영업부와 관리부는 2019년과 2020년에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문제 3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4번으로 갑니다. 우리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변경되었다. 인사급여 기준 설정을 확인하고 환경 설정의 값을 변경하지 않고 이미 설정되어 있는 인사급여 환경 설정 내역에 대해서 묻는 문제고요. 설명으로 맞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문제죠. 자, 인사급여 관리의 기초 환경 설정 안에 인사급여 환경 설정을 확인하셔서 답을 찾아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메뉴 좌측 아래 인사급여 관리 메뉴 열어주시고 기초 환경 설정 안에 인사급여 환경 설정 메뉴를 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출결 마감 기준 그리고 기타 환경 설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1번 보기부터 가면 월일수 산정을 할 때 한 달 정상일수 30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나오는데 자 월일수 산정을 할 때 당월일이라고 나옵니다. 한 달에 실제 일수를 적용한다. 무조건 30일이 아니라 그달 그달에 실제 일수를 적용한다. 1번 보기는 틀렸습니다. 2번 직종별 출결 마감 기준은 1일로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 확인하시면 사무직 그리고 연구직과 기술직은 당월에 1일이지만 생산직과 환경직은 전월이죠. 지난달 기속, 전월 기속 급여를 당월에 25일날 지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아, 25일부터 시작해서, 네. 시작일이 25일부터 시작해서 한 달 기준일을 25일에서, 다음 달 24일까지 보겠다라는 설명이고, 사무직, 연구직, 기술직은 1일부터 시작해서 한 달을 산정하겠다라는 내용이죠.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입사자나 퇴사자의 경우에, 근무일수 상관없이 월정액을 지급한다라고 나오는데, 입사자의 경우는 월일, 기준이 존재한다. 20일, 다시 하기에서 20일까지는 일수 계산을 하고 20일 초과하면 한 달 급여를 정상적으로 주겠다라는 뜻이죠. 퇴사자도 마찬가지 월일이고 20일 기준 나옵니다. 3번 틀렸습니다. 4번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 아래쪽 신고 기준 설정에 지방소득세 주민세 집계 방식은 귀속 지급 연월에 기준 1차는 소득 데이터 집계한다. 자, 맞는 설명이죠. 문제 4번의 답은 4번입니다. 답 확인하셨으면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5번 문제입니다. 우리 회사는 2021년 7월 대리 직급, 직급이 대리고요. 대리 직급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호봉을 일괄 반영을 한다. 그리고 난 뒤에 7월 기준의 호봉 합계가 얼마이냐라고 물었죠. 자, 아래 보기 내용 확인하시고 호봉에 대한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호봉에 대한 예제 문제는 호봉 테이블 등록에서 작업을 하시는데 제가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존 호봉을 무시하고 호봉을 새로 등록하고 인상을 하는 예제 문제가 있었고요. 기존 호봉을 복사해 와서 복사한 값에서 인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 지금 예제 문제는 보기 보면 2016년 1월 기준 호봉 이력의 기준을 적용한다라는 말은 2016년 1월에 호봉을 복사를 해오시고 그 복사된 값에서 기본급과 급보수 등에 대한 둘 다 정률 인상이네요. 10% 정률 인상 시키고 난 뒤에 7호봉 금액을 확인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호봉 테이블 등록 기초 환경 설정 안에서 호봉 테이블 등록 메뉴 열어주시고 자 문제 물었는 거 대리 직급 물었습니다. 대리가 2016년 1월 기존 호봉이 등록되어 있으시고 이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증가를 시킨다라고 했으니까 저희는 2021년 07월에서 7월에 호봉을 호봉 복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직급에 대리 직급 선택할 거고요. 16년 1월 직급을 복사를 해 오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은 16년 1월 다시 하게 하면 인상되기 전 금액을 복사해 놓은 상태고요. 여기에서 일괄 인상 가시죠. 일괄 인상. 일괄 인상에서 정률 인상도 가능하시고 정액도 가능하신데 우리 문제에서는 정률이다. 정률에서도 기본급, 기본급을 몇 퍼센트를 10%를 인상하시고 급포수당도 몇 퍼센트를 10%를 인상합니다. 정률 인상 실행. 자, 인상된 금액에서 7호봉 붙었습니다. 7호봉. 7호봉의 호봉 합계는 292만 6천 원 확인하실 수 있죠. 문제 답은 2번입니다. 자, 호봉 테이블에 대한 문제는 반복적 출제되고, 기본 어렵진 않기 때문에 조금만 연습하신다면 당연히 맞출 수 있다. 다만, 좀 빨리, 네. 연습을 반복하셔서 좀 빨리 하실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문제 6번 넘어갈까요? 자, 문제 6번. 우리 회사의 2021년 기속 직무 발명 보상금 수당에 대한 지급 항목을 물었습니다. 지급 설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다시 하자면 직무 발명 보상금에 대한 지급 항목에 등록된 내용을 확인하셔야 된다. 지급 공제 항목 등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죠. 저희 기초환경 설정에 지급 공제 항목 등록 가실 거고요. 급여 구분에서 급여, 지급 공제에서 지급 선택을 합니다. 연도 우리 문제 나와 있는 2021년 귀속 조회하실 거고 자 내용 확인하시기 위해서 우측 상단에 있는 마감 취소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자 마감 취소 눌렀다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직무 발명 보상금이란 메뉴 선택을 하시고 자 1번 입사자에 대해서 인사급여 환경 설정의 환경 설정에 따른다. 자, 입퇴사자는 환경 등록 적용을 한다. 수습 적용 마찬가지 1번 맞는 말이고요. 2번 휴직자. 휴직자에 대해서는 별도 휴직자 계산식, 휴직자 계산식을 선택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3번. 과세 지급 항목이다. 자, 직무 발명 보상금은 과세가 아니라 뭐다? 비과세이시다. 비과세 유형은 R11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면 적용은 대상이 아니고요. 자, 문제 3번 틀렸죠. 4번.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 요건인 월정 급여에 모든 항목이다. 포함되는 항목이다. 라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야간 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금액, 월정금액 210만원 기준에 포함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문제 6번의 답은 3번입니다. 지급공제 항목 등록 처음 메뉴 열었을 때 마감 취소를 해서 답을 확인하셨다면 다시 마감을 해야 되냐라고 오프라인에서 많이 묻는데 메뉴 확인하시죠. 마감 취소 누르면 어떻게 뭐라고 설명이 나왔냐면 닫으면 자동 마감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별도의 마감 버튼을 실행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 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문제 7번으로 가시죠. 우리 회사의 인사정보를 확인하고 자 인사정보 물었습니다. 설명으로 알맞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한국민, 엄연회, 장명훈, 최신영 사원에 대한 인사정보 확인은 인사관리 메뉴 안에 인사정보 등록에서 확인 가능하시겠죠. 저희 그 인사급여관리 메뉴 열어주실 거고요. 인사급여관리 메뉴 안에 인사관리, 인사관리 안에 인사정보 등록 선택하겠습니다. 인사정보 등록에서 각 사원에 대한 인적정보 그리고 재직정보, 급여정보에서 각각 확인 가능한 정보는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 자, 1번 한국민사원 물었고요. 한국민사원 제일 위에 있네요. 선택하시고 한국민사원의 입사일과 그룹 입사일, 재직정보 탭에 보시면 입사일, 그룹 입사일 확인 가능하십니다. 1번목에서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 다르죠. 2000년, 2005년 1번 탈락, 2번 갑니다. 엄연의 사원 물었습니다. 엄연의 선택을 하시고 엄연의 사원에 대한 감면소득자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2021년 12월까지 급여정보 탭에 보면 감면 유형이 나오시고 엄연의 사원은 2007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감면소득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맞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번도 탈락이죠. 왜? 감면소득의 유형이 우리 문제는 T12라고 나오시는데 우리 모니터에 보면 T13이다. 감면소득의 유형 코드 번호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장명훈 사원 물었습니다. 장명훈 사원의 급여 정보 아래쪽에 책정 임금이 나오실 텐데요.
책정임금을 보시면 급여 정보에서 2016년 3월, 2021년 1월 금액이 바뀌었다라는 설명인데 16년 3월에서 오른쪽 선택하시고 키보드 Ctrl F 3번 열어주시면 금액 확인 가능하신데 연봉이 3,800이셨다. 16년 3월에 기존 연봉이 3,800이셨는데 2021년 1월에 가시면 4,125만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얼마가? 25만원 인상되었는데 우리 문제는 335만원 나오죠. 탈락. 4번 갑니다. 최신형 사원 선택하시면 급여 정보 탭에서 보시면 아래쪽 노조 가입 여부가 나옵니다. 노조의 가입 여부 부 미가입되어 있으며 생산직에 대해서 우리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과세이냐 비과세이냐 구분할 때 생산직에 대해서 과세이다,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라고 설명 나오시죠. 4번에 보면 최신형 사원은 노조에 미가입되어 있고 생산직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설명 나옵니다. 문제 질문의 답은 몇 번이? 4번이 되겠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8번으로 가실까요? 문제 8번, 우리 회사의 기초코드 확인하고,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서 조회되는 고용 구분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 문제에서 지금 물었는 기초코드라고 하는 건 인사급여관리 메뉴에서 활용 가능한 코드 등록 내역을 확인하라는 거죠. 관리직, 환경직, 상용직, 파견직에 대한 기초코드 확인하고 고용 구분까지 확인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인사 기초코드 등록에서 확인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인사기초코드 등록은 기초환경 설정에서 인사기초코드 등록 가실 거고요. 출력구분 나오는 내용 중에서 사원그룹 갑니다. 4번에 사원그룹 선택하시고 나오는 내용 중에 고용구분에 가시면 기본 항목이 나오시는데 이 항목에 보면 오른쪽 비고란에 보면 0번도 있고 1번도 있다. 이 비고란이 0번이냐 1번이냐에 따라서 0번인 경우는 화면 좌측 하단에 있으세요. 0번의 경우는 일용직 사원 등록에서 줘야 되시고 1번의 경우는 인사정보 등록에서 줘야 된다. 우리 문제에 물었는 건 일용직 사원 등록 물었으니까 0번이 답이 되겠죠. 다시 하면 일용직, 계약직, 환경직의 경우는 비고가 0번이니까 일용직 사원 등록에서 확인되십니다. 우리 문제 일용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2번의 환경직이 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우리 회사 박국현 사원에 대한 가족 정보 확인해라. 박국현 사원에 대한 가족 정보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인사기록 카드의 가족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메뉴 갑니다. 인사관리와 인사기록카드 메뉴 열어주실 거고요. 인사기록카드 메뉴에서 상단 메뉴 탭에 가족 탭을 선택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박국현 사원 물었으니까 아래쪽 박국현 사원 선택하시고 박국현 사원의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가 두 명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모든 가족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다. 3명의 모든 가족은 연말정산 대상이고요. 부양 여부도 맞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1번 맞는 말이고 2번 모든 가족은 실제 부양가족이다. 그렇죠. 2번도 맞는 말입니다. 3번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 공제 적용 대상자가 존재한다. 우측쪽 옮겨보면 장애인 구분에 모두 다 비해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이 틀린 말입니다. 4번 모든 가족은 내국인 부양가족이다. 모든 가족은 내국인이다. 내국인 여부 장애인 부족해 보면 세 분 다 내국인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죠. 문제 9번에 알맞지 않는 거 물었으니까 9번 문제 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10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강원지점, 모든 사업장이 아니라 강원지점 사업장에 대해서 첫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 2021년 7월 9일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해서 근속수당을 지급하고자 한다. 총 지급액이 얼마냐 물었고요. 자, 강원지점 사업장에서 2021년 7월 9일 기준 확인할 때 퇴사자는 제외하고 미만일 수는 버리고 경력은 제외한다. 세부적인 조건까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랬을 때 10년 초과자는 10만원, 15년은 20만원, 20년은 30만원을 지급한다라고 나오시죠. 그럼 내용 확인 한번 해보죠. 당연히 지금 문제는 근속 연수 현황 메뉴에서 답을 찾아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인사관리 메뉴 안에 근속 연수 현황 메뉴 열어주실 거고요. 상단 사업장부터 사업장은 어떻게 전체 사업장이 아니라 강원 지점 해당이라고 얘기 드렸고 퇴사자 어떻게 할 것이냐 퇴사자는 제외라고 돼 있으죠. 퇴사자 제외 기준일은 언제냐면 2021년 7월 9일이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었고요. 연수 기준은 어떻게 하냐 연수 기준은 미만일 수를 뭐 하신다 버린다. 그리고 경력은 포함이 아니고 제외이다. 자, 저희 다섯 가지 조건, 큰 조건 두 가지, 세부 조건 세 가지 있었습니다. 큰 조건 첫 번째는 강원 지점, 사업장, 두 번째는 기준일, 날짜, 2021년 7월 9일 기준, 세부 조건 세 가지 있었는데 퇴사자 제외, 미만일 수 버림, 경력 포함도 제외, 경력은 제외한다라고 해서 조회를 했고요. 자, 10년 초과인 경우에 10년 초과라고 하는 건 10년 이하는 대상자가 아니시고 15년이죠. 10년 초과 15년 이하까지는 몇 명이? 2명이. 10년 초과가 10만 원인데 2명이니까 20만 원 계산될 거고요. 그리고 15년 초과, 15년에서 20년까지는 1명. 자, 20만 원 1명이고요. 마지막 20년 초과가 2명이 나옵니다. 그럼 정리 한번 해보시면 10년 초과 10만 원 근속자 지급 대상이 2명이니까 20만 원, 20년 15년 초과 20만 원 대상이 1명 20만 원, 그리고 20년 초과가 30만 원인데 2명이 있었으니까 60만 원 계산되시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총액은 얼마의 금액이 100만 원 계산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11번 갑니다. 우리 회사 이수희 사원, 이수희 사원에 대한 뭘 확인해? 책정임금을 아래와 같이 재계약을 하려고 한다. 2021년 6월 기준에서 연봉을 5,050만 원. 좀 부럽네 갑자기. 네, 연봉 5,050만 재계약. 난 언제 재계약하지? 이 사원에 책정임금을 새로 등록을 하고 아 이런 부러우면 지는 건데 네. 새로 등록하고 21년 6월 기속 급여 계산할 때 자 급여 계산할 때 실지급액이 얼마냐라고 물었죠. 자, 우리 두 번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책정임금을 먼저 등록을 하고 두 번째는 급여 계산까지 하셔야죠. 자, 방금 설명 드렸듯이 인사정보 등록 메뉴에 가셔서 책정임금을 새로 등록을 하고 21년 6월 기속에 대한 급여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급여 계산은 급여관리 메뉴 안에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메뉴에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되겠죠. 앞에 언급을 드렸듯이 한 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두 번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갑니다. 제가 부러웠던 책정임금 등록부터 먼저 하러 가시죠. 인사관리 메뉴 안에 인사정보 등록 열어주실 거고요. 전체 사원에서 이수희 사원 찾겠습니다. 이때도 잘 안 보여 부러워서 위쪽에 있네요. 이수희 사원 선택했고요. 급여 정보 아래쪽에 책정임금 가셔서 2021년 1월 기준 2021년 1월 2021년 6월이네요. 2021년 부러운 나머지 네, 내용도 잘 모르겠고 2021년 6월 책정임금 등록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급여 입력하셔야 되는데 연봉란에 얼마의 금액이 5,050만원. 저희는 아까 문제 풀이 책정을 한번 열어뒀기 때문에 금액이 바로 보이시지만 만약에 보이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다음에 열어주셔야죠. 키보드 컨트롤 F3번. 자, 뭐 5,050만원 입력했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급여 계산해 주셔야죠. 좌측 급여관리 메뉴에서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메뉴로 갑니다. 자, 기속연월이 2021년 6월 기준이시고요. 지급일 조회하시면 급여 하나 나오시죠. 조회.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전체 사원에 대해서 묻는 문제이냐 이수희 사원 한 명이냐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문제는 이수희 사원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고요. 실지급액이 얼마냐 물었습니다. 따라서 이수희 사원만 선택을 하시고 체크 급여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수희 사원의 21년 6월 급여 계산될 거고요. 이 사람에 대한 실지급액, 차인지급액이죠. 3,969,750원이라는 급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 11번의 답은 몇 번? 네, 1번입니다. 자, 문제 12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2021년 5월 기속 급여 지급일전 5월 25일이고 자 김성실 사원 그렇게 성실하다는 김성실 사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신청했대. 휴직 사유. 휴직 사유는 그냥 휴직이라고 되어 있고요. 너무 성실한 나머지는 쉬고 싶었나 봐. 휴직 내역을 아래와 같이 등록을 한다. 휴직 내역을 등록을 하고
모든 지급 대상자에 대한 급여 계산했을 때 조금 전 우리가 풀었던 11번 문제와는 다르죠. 11번 문제는 한 사람 급여만 계산했지만 12번 문제는 모든 사람들 다 계산을 했을 때 과세총액이 얼마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자, 아래쪽 보면 보기란에 시작 종료에 대한 휴직 기간 나오시고 휴직 사유, 지급률, 그리고 퇴직 기간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휴직에 대한 내용을 인사정보 등록에서 등록을 해 주셔야 되고 그 휴직에 대한 내용을 등록을 하고 난 뒤에 관련된 급여 계산까지 해 주셔야 된다. 두 번 하셔야 되는 문제이다. 갑니다. 인사관리 매뉴얼에 인사정보 등록으로 가실 거고요. 인사정보 등록에서 네, 그 성실하다는 김성실 사원 선택하시고 기본적인 휴식기간 입력을 하실 건데 재직정보 탭에서 근속기간 아래쪽 휴식기간 메뉴에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시작일 2021년 5월 1일이고요. 21년 5월 1일에서 21년 5월 30일까지 휴식을 한답니다. 휴식 사유에서 F2번 눌러서 사유는 코드번호 100번의 휴식. 휴식 지급률, 휴식 기간의 급여는 75% 지급을 하겠다. 퇴직 기간은 포함하지 할 거냐 안 할 거냐 포함하겠다라고. 어우 좋은 회사야. 휴식 기간에 급여도 지급하고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할 때 기간에 포함까지 해준대. 부럽네. 네, 확인. 자, 휴식 기간에 대한 등록을 했고요. 자, 급여 계산하러 갑니다. 급여 관리 매뉴얼에 상용지 급여 입력 및 계산이고요. 계산 기간, 급여 지급 기간은 귀속이 2021년 5월입니다. 자, 지급일 선택하실 거고 조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원이니까 전체 사원 다 선택하시고 급여 계산합니다. 계산. 그리고 난 뒤에 문제 물었는가? 과세총액이 물었죠. 과세총액은 개인정보는 각각의 사람이고 전체 급여총액 선택하시고 과세금액 보면 전체 총인원은 26명이고요. 과세금액은 9,696,304,840이 나옵니다. 보기 답을 찾으시면 몇 번이 답이? 3번이 답이 되겠죠. 문제 13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총무부 기준, 총무부 기준에서 2021년 4월 기속 급상여 소득에 대한 뭘 확인하고자 한다? 이체 정보, 급여에 대한 이체 정보 확인하려고 한다. 라고 나옵니다. 자, 무급자는 뭘 하시라? 제외한 상태에서 조회하신 은행별 이체 금액을 물었습니다. 우리는 급상여, 이체 현황에서 당연히 확인하실 수 있겠죠. 다만 조건 자체가 모든 부서가 아니라 총무부만 보셔야 되고, 2021년 4월 기속 급여 소득만 보셔야 된다. 라는 조건은 설명을 드립니다. 갑니다. 우리 급여관리 매뉴얼에 하단 보면 급상여, 이체현황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소득 부분은 급상여입니다. 기속연월은 2021년, 언제 그걸 물었냐면 2021년 4월 기속 물었습니다. 자, 지급을 조회하시면 급여 하나밖에 안 나오시죠. 4월 25일. 무급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무급자는 제외라고 문제 조건 나와 있었고요. 조회 조건이 특정 사업장에 특정 부서만 보겠다. 특정 부서에서 어느 부서였냐. 총무부였죠. 총무부 선택합니다. 그러면 은행별 이체 금액이 나옵니다. 확인하시면 문제에서 알맞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국민은행은 249만 280원인데 치사다. 249만 280원인데 보기 1번 249만 300원 적어 놓았네요. 1번 틀렸고요. 기업은행, 기업은행 금액 보시면 4991800 맞습니다. 우리은행의 금액은 우리은행은 480만원인데 8701이라고 나왔네요. 탈락. 4번 현금 지급액 아래죠. 현금 지급액은 8602810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소개는 해당 은행이나 현금 지급액을 묻는 거고 아래쪽 누계는 누적된 총 금액을 묻는 거니까 맞춰서 답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13번 문제의 답은 2번이시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시고. 자, 문제 14번 넘어가겠습니다. 2021년 기속 급여 지급 구분에 대해서 항목별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답니다. 자, 1분기 1월부터 3월 나오시고 회사 본사에서 근무조 기준 1조와 2조에 대한 소득세가 각각 얼마이냐라고 물었는데 이 문제는 항목별 현황이니까 항목별 급상여 지급 현황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조건은 본사 사업장에 대한 근무조 기준에서 답을 찾아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또 우리 급여관리 매뉴얼에 항목별 급상여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자, 상단 기속연월 먼저 물었습니다. 기속연월이 언제시냐? 1분기 물었으니까 2021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21년 언제까지요? 3월까지 1분기 확인했고요. 지급 구분에서는 급여 물었습니다. 급여. 그리고 사업장 조건 있었죠. 모든 사업장이 아니라 회사 본사 물었고요. 집계 구분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으신데 부서, 직종, 기간, 프로젝트 근무조에서 우리 1조와 2조 항목을 물었으니까 근무조별로 조회를 하겠습니다. 자, 근무조별로 문제도 물었는 건 소득세 물었죠. 소득세에 대한 학교 금액 나오시고 1조, 2조 금액이겠습니다. 1조의 소득세는 428920, 428,920원. 2조의 소득세는 125,220원입니다. 보기상에서 바뀌어져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항상 문제 풀 때 염두에 두고 조심할 건 몇 번 강조해드리지만 보기에 조회하는 조회 조건을 명확하게 작성을 하시고 그 조회 조건이 잘못되면 답을 찾을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문제 답은 몇 번요? 4번이시죠? 네, 15번 문제 가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사원별 근태 결과 지각조퇴 외출에 대한 해당 시간만큼 기본급에서 차감하고 있다. 좀 봐주시, 그죠? 좀 봐줘도 되는데, 뭐 조금 늦고, 조퇴 좀 하고, 외출 조금 해도, 남은 시간 더 열심히 하면 되잖아. 우리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기본급에서 차감을 안 돼. 김소영 사원의 기본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기본적인 급여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다시 이야기하면, 기본급 금액은 책정임금의 월급을 기준해서, 프로그램상에서 자동 계산하는 뜻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책정임금의 월급 금액 확인하시고, 이 금액을 기준해서 지각, 조퇴, 외출 시간 계산하시고, 그 계산에 대한 책정임금 시급을 모아셔서, 곱하셔서, 책정임금의 월급도 확인해야 되고, 시급도 확인하셔야죠. 월급 금액에서, 기본적인 근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뭘 하시나 마이너스를 했을 때 금액이 얼마이냐 이 문제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다 계산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우리가 먼저 할 일은 근태 결과 확인하시고 각각에 대한 월급 금액과 시급 금액까지 확인하셔야죠 우리 기본의 책정임금의 월급이나 시급 금액은 인사정보 등록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원칙이지만 근태 결과에서 바로 보는 방법 설명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보죠 근태 결과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자 급여관리 매뉴얼의 첫 번째 근태 결과 입력 열어주실 거고요 자 문제에서 언제 걸 물었다 2021년 5월 걸 물었습니다 자 지급일 선택할 건데 지급일이 하나 나오시죠 급여 조회 전체 사원 중에서 우리 문제에 물었는 김소영 사원 선택하시면 우측에 지각 조퇴 항목이 나옵니다. 먼저 지각 시간이 몇 분요? 50분. 50분. 앞에 일수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50분 지각을 했다. 조퇴 30분. 외출 2시간 40분. 이 지각과 조퇴와 외출 시간에 대한 합을 구하셔야 되는데 메모하셔야 돼요. 우리 문제 지각이 50분, 조퇴가 30분, 외출 시간이 2시간 40분이다. 1시간이 60분 기준이니까 지각과 조퇴와 외출 합하면 2시간 40분에 조퇴 20분 남으면 3시간, 10분 남고 지각 50분 있으니까 전체 시간이 4시간이 나옵니다. 자, 4시간 기준에서 시급 적용해서 계산하셔야 되는데 김소영 사원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사원 정보 확인하시면 월급이 얼마가 273,333원 273,333원의 월급 금액에서 마이너스를 하셔야 되는데 시급이 11,388원이죠. 이 11,388원에 지각 조퇴 외출 시간 몇 시간? 4시간. 4 곱하기 11388 하셔서 그 계산된 금액을 월급이 2733333에서 뭐 하셔야 된다? 빼 마이너스를 해주셔야 된다. 답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정답 확인도 여러분들이 저는 잘 모르겠어 얼마인지 방법은 일러드렸으니까 다 확인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빠져나갑니다. 자 방금 설명을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책정임금의 전체 월급 금액 확인하신다. 월급이 273,333원이시고 전체 지각 조퇴 매출이 4시간이시고 그에 대한 책정임금이 11,388원인가요? 이 4시간에 388원을 곱하셔서 계산된 금액을 월급에서 차감을 해주시면 답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문 들어가면 지각
조퇴 외출 시각이 50분, 조퇴가 30분, 외출 시간 2시간 40분, 총 시간이 몇 시간이다? 4시간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기본적인 4시간에 책정 임금을 곱해서 이 금액을 급여에서 마이너스 하셔서 답을 찾아주시면 된다. 최종적인 금액은 2687,781원이 나오실 겁니다. 자,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번 문제로 갑니다. 우리 회사는 일용직 사원에 대해서 지급 형태를 구분해서 급여를 지급한다. 자, 아래 보기 기준으로 심순의 유명하신 분인데 일용직 사원의 정보를 직접 변경하라. 자, 일용직 사원의 급여를 직접 변경, 정보를 직접 변경을 하고 21년 5월 기속 일용직 급여 계산했을 때 대상자들 한 사람이 아니라 급여 계산자, 급여 계산은 모든 대상자들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가 얼마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본적인 일용직 사원에 대한 정보를 수정을 한다. 뭘 수정할 거냐? 지급 형태나 근무 시간이 아니라 이 부분이죠. 급여 금액을 얼마로? 20만 원으로. 이게 시급이 아니라 1급으로 등록을 하시고 등록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급여 계산까지 하시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가볼까요? 자, 우리 인상급여관리 메뉴안의 아래쪽 일용직 관리 메뉴로 가실 거고요.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부터 열겠습니다. 자, 전체 사원에서 심순의 사원, 제일 위에 나오네요. 심순의 사원 있으신데 자 급여가 1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려보시면 급여가 17만원이신데 이 17만원의 급여를 얼마로 만드시라? 20만원으로 만들라 라고 나와 있고요. 자, 기본적인 정보 수정했고 급여 계산하러 가시죠.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메뉴로 갑니다. 자, 기소견으로 언제 걸 물었냐면 2021년 5월 걸 물었고요. 지급일 확인하실 건데 매일 지급 일정 기간 지급에서 우리 문제 물었는 건 매일 지급이죠. 자, 조회. 그러시면 대상자가 몇 명이 나오신다. 네 사람의 대상자가 나오시고요. 전체 체크해 주시고 일괄 적용 가겠습니다. 자, 일괄 적용 시간이 평일, 토요일 각각 8시간이죠. 그 일괄 적용 시간 00800 아래쪽 평일 체크, 토요일 체크 적용 갑니다. 자, 급여 계산했을 때 모든 직원 급여 총액에 대한 원천 징수한 금액이 얼마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한 금액, 원천징수한 소득세 항목에 대해서 물었죠. 소득세가 얼마이냐? 소득세는 148,72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혹 인사정보 등록에서 정보 수정을 하고 급여 계산하는데 정보 내역이 변경된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저희 지금 바로 가능했지만 그런 경우에는 상단에 보면 재선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눌러주시면 인사정보 등록을 다시 정확하게 사원 등록 내역을 땡겨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일용직은 그냥 바로 계산도 가능하시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 148,720원 문제답은 3번 확인해 드렸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일용직 사원에 대해서 사원별 지급 형태를 구분해서 일용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요. 아래 보기 확인하고 2021년 5월 기속 일정 기간 지급 대상자를 어떻게 직접 반영을 하래. 대상자를 직접 등록을 하고 급여 계산했을 때 그 설명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용직 지급일자 등록에서 지급 대상자를 등록하셔야 되는데 그 대상자라면 아래 보기에 나오시죠. 1급 직이고 그리고 급여 형태가 1급이고 부서가 총무부인 사원에 대한 지급 대상자 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 일용직 급여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급여 지급일자 등록에서 대상자 선택 그리고 급여 계산까지 가셔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가셔서 일용직 관리에 일용직 급여 지급일자 등록 메뉴로 가겠습니다. 귀속 연월이 2021년 몇 월이다? 21년 5월. 문제에서 5월 물었죠? 21년 5월. 지급일에서는 매일 지급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급 선택을 하시고 자 전체 대상자가 이만큼씩이나 나오는 이 모두 아닙니다. 여기에서 대상자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상단의 부서는 총무부이시고 급여 형태가 어떻게 1급인 사람이죠? 하면 대상자가 4명이 나올 것이고요. 이 4사람을 모두 선택하셔서 오른쪽에 추가 버튼을 통해서 지급 대상자로 등록을 합니다. 대상자 등록이 되었다면 이제 급여 계산하셔야죠. 일용직 급여 임금 계산 가셔서 2021년 5월
지급일에 일정기간 지급, 대상자 선택, 그러면 대상자 모두 선택하시고 일괄 적용 가실 건데 우리 문제를 보면 평일 8시간, 토요일 2시간 두 번 하셔야죠. 그리고 평일, 토요일 모두 비과세는 만원씩 적용을 한다. 평일이 00800, 평일 체크 8시간에 비과세 만원 적용 확인. 한 번 더 일괄 적용 토요일이죠. 00200 2시간 토요일 체크 토요일도 비과세 만원. 자, 전체 급여 계산되었고요. 보기 1번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가장 많은 사원은 안유진이며 91,260원이다. 기본적인 각각 사원에 대한 지급 대상자에 대한 소득세 항목은 월 지급액에서 확인하시는데 김면 사원이 52,520원, 홍정인 17,420원, 안유진 91,260원, 주희정 4,160원. 1번 보기 설명된 대로 안유진이 가장 금액이 크다. 소득세는 금액은 91,260원입니다. 문제 2번. 해당 지급일자 지급인원은 총 5명이라 탈락. 몇 명이 4명임을 확인했습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해당 지급일자 실지급된 금액 급여 총액에서 보면 실제 지급액 차인 지급액은 21513 100 2151만 3100원입니다. 3번도 맞는 말이고 4번 해당 지급일자 대상자들의 총 근무시간 전체 근무시간은 화면 상단 나오시죠. 근무시간 아래쪽에 총 근무시간은 178시간입니다. 자, 178시간 확인하셨다. 문제에서 올바르지 않는 것 잘못된 거 물었으니까 바르지 않는 것은 답은 몇 번이 2번이 되겠습니다. 저희 다음 문제 1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전체 사업장, 전체 사업장을 기준 2021년 4월 기속 데이터에 급여 데이터의 대장을, 급여 대장을 확인하려고 한답니다. 아래 보기 기준으로 출력 항목을 적용하면 출력 인쇄할 때 출력 항목으로 맞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뭐 급여 계산이나 결과를 묻는 것이 아니라 대장의 형태, 출력 형식을 확인하는 문제이신데 부서별 전체 기준 반영을 했을 때 나오는 내용이 아닌 것, 출력 항목이 아닌 걸 묻는 문제죠. 자, 급여 대장 메뉴에서 답을 찾아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희 급여 관리 메뉴 안에 급여 대장 열어주시고요. 급여 대장에서 기본적인 문제에서 기속 2021년 4월 기속이고요. 지급을 조회하시면 2021년 4월 지급을 조회하시면 하나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확인하실 거 전체 사원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우측 상단에 출력 항목이라는 게 있고요. 출력 항목 복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우리 문제에서 부서별 전체를 조회한다. 다시 하기에서 출력 항목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항목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문제는 출력 항목 복사인데 출력 항목 복사에서 조회 조건에서 아래쪽 부서별 전체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항목 관계 있는 거 없는 걸 물었습니다. 문제상에서 출력 항목이 아닌 거 부서별 전체 선택했을 때 4번 보기 1번에 4번 나옵니다. 2번에 성명 나오고요. 연봉이 나오냐? 연봉 나옵니다. 직급이 나오냐? 잘 찾아보시면 직급은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 답은 4번인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 프로그램을 단순하게 활용하는 기능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출제 빈도가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특성이 뭐냐? 나오면 잘 틀리더라고요. 여러 문제들은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 시험 때까지 기본적인 항목에 대한 메뉴 항목에 대한 이해니까 참고로는 봐주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문제 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19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 인사 담당자가 변경되었대요. 인사 담당자가 너무 자주 바뀌는 거 아니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 설정 확인하고 그 내역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맞는 설명이 올바른 설명이 무엇인가라는 걸 묻는 문제이죠. 퇴직 정상 관리 메뉴 안에 퇴직 기준 설정에서 답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퇴직 정상 관리 메뉴 열어 주실 거고요. 퇴직 기준 설정, 퇴직금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 자, 문제에서 맞는 거 올바른 거 물었죠. 1번 퇴직금 계산할 때 사용되는 급여 지급 항목은 자, 우측 마감 취소 버튼부터 먼저 눌러서 메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급 항목 설정 탭이 메뉴 우측에 화면 우측에 있습니다. 지급 항목 설정 눌렀을 때 급여 지급 항목은 기본급 그리고 특별 급여
월차수당, 연차수당이다. 1번 맞는 말이네요. 틀린 거 없습니다. 다음 2번 갑니다. 퇴직 변환할 때 환경설정 기준 따르지 않고 노동부 기준에 따라서, 우리 노동부 기준 적용이 안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2번 탈락. 자, 회사 환경설정 값을 가지고 한다. 3번. 평균 임금 기간을 산정을 하기 위한 기준은 출결 마감이다라고 나오는데, 문제 보면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은 일자 기준이다라고 나옵니다. 자, 출결 마감이 아니라 일자 기준에서. 4번. 퇴직금 계산할 때 근속 연수와 임원에 따른 퇴직금 누진 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나오는데, 자, 누진은 적용을 안 하지만 임원 누진은 적용을 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진 적용 조건 보실 수 있고요. 참고로 우측 상단에 누진 적용이라는 탭도 있습니다. 근속 누진과 임원 누진에서, 근속 누진은 기간을, 임원 누진은 기간, 적용 방식을 따질 건데, 이건 기본적인 설정 값이고 세부적인 환경에서는 근속 누진은 따로 적용하진 않고 임원 누진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라고 나와 있으시죠. 앞에 설명드린 대로 누진 적용 탭에서 근속 누진 적용, 적용 유형은 기간을 잡을 건데 따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설정 값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럼 결론은 근속 누진은 적용하지 않고 임원 누진에 대해서만 적용 유형 기간 가산율에 따라서 적용 방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틀렸습니다. 19번 문제 답은 1번이고요. 다음 문제 20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강원지점의 박성호 사원이 21년 4월 26일자로 중도 정산을 신청했답니다. 자, 중도 정산 신청한 사원에 대해서 급여 계산, 퇴직금 계산식을 변경을 완료하고 계산했을 때 퇴직금이 얼마냐라고 물었는데, 평균 임금 계산은 월평균이고 퇴직금 계산이 월할이다. 이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퇴직 기준에 대한 설정 값을 변경을 먼저 하시고 퇴직금 계산 작업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프로그램 가겠습니다. 우리 퇴직 정상 관리 퇴직 기준 설정 메뉴 먼저 열고요. 여기에서 상단 기본 설정 메뉴, 기본 설정 탭 열어서 평균 임금 계산식은 일평균, 월평균 중에 월평균 선택, 퇴직금 계산식은 일할, 월할, 연할 중에 월할 선택, 그리고 확인. 자, 퇴직금에 대한 기준 계산식, 기본 계산식 변경하셨다라고 한다면 퇴직금 산정 메뉴에서 퇴직금 계산하겠습니다. 신고 기속 2021년이고요. 기속 연도도 2021년. 지급일자가 2021년 4월 26일이죠. 사업장은 강원지점입니다. 그래서 정상 구분 중도 정사 맞죠? 조회하시면 대상자가 없다. 조건에 맞는 사원이 없다. 왜? 우린 대상자 추가 안 했으니까. 자, 확인 눌러서 상단 대상자 선정 메뉴 열겠습니다. 기속 연호는 2021년 4월이고요. 재직 기준 2021년 4월 26일 기준에서 사원 조회하겠습니다. 지급일자는 2021년 4월 26일이고요. 퇴직일자도 신청일자 2021년 4월 26일. 사원코드 SF2번 누르시면 전체 대상자 중에 박성호 사원 체크합니다. 확인. 또 우리 박성호 사원에 대해서 급여 계산할 건데 상단 급여 정보 탭에서 퇴직금 계산 메뉴 실행하겠습니다. 확인. 자, 퇴직금 계산 자동료 되시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급여 지급 내역과 상여 연차 지급 내역 통해서 퇴직금 정산 내역 확인 가능하십니다. 퇴직금 금액이 얼마냐 물었죠? 7,283만 3,710원. 7283370. 문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넘어갑니다. 우리 회사는 퇴직금 추계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추계 총액 기준 몇 프로만큼의, 30%만큼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려고 한다. 퇴직금 추계 코드 대상자를 직접 등록을 하고 퇴직금 충당 부채 계산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기준 연월이 2021년 4월이고 사원 계정 대상자를 통해서 회사 본사 사원인데 퇴직금 추계액을 등록을 먼저 하시라 라고 나와 있는 거죠. 퇴직금 추계액 메뉴에서 추계액 등록을 하고 30% 계산해 주셔야 되는 내용인데, 일단 메뉴부터 먼저 보신다면, 자, 우리 퇴직 정산관리 메뉴 안에 퇴직금 추계액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열어서 추계 코드를 검색을 하시면 기존 등록된 게 있는데, 우리 문제는 추계액을 따로 등록을 해 주셔야 된다. 2021년 기준 퇴직금 추계 등록 하셔야 되는 문제이시죠. 취소하시고 추계 코드부터 먼저 등록하겠습니다. 우측 상단 추계 코드 메뉴. 자, 2021년이고요.
2021년 퇴직금 추계. 기준 연월이 문제상에 2021년 몇 월이다? 4월이시다. 그리고 전체 사업장이 아니라 문제에서 회사 본사 중에서도 사원만, 사원 계정이시죠. 확인. 그리고 추계 코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럼 전체 회사 본사 사원들에 대한 2021년 4월 기준의 퇴직금 추계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952788830. 자, 6952788830 확인하셨다면 이 금액의 몇 퍼센트를요? 30% 설정하니까 30%만 잡아주시면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아, 저는 계산 잘 못하면 저는 산수도 못하고 수학도 잘 안 돼서 계산은 여러분들이 6952788830 곱하기 30% 계산해 주시면 답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네. 넘어갑니다.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우리 회사에 지방소득세 특별 징수명세 신고서를 생성을 하랍니다. 자, 전제조건 근로소득에 대해서 물었고요. 소득자별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올바르지 않는 것. 자, 신고서 생성 기준은 단일 사업장이다라고 나와 있고 나머지 항목들은 매월 신고부터 시작해서 각 항목별로 신고서 내용 입력하셔서 신고서 생성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 세무관리 메뉴 안에 지방소득세 특별 징수명세 납부세에 관련된 내용이시죠. 자, 프로그램 가겠습니다. 세무관리 메뉴 안에 보면 세무관리 메뉴 안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 납부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제출일자에서 확인 한번 해볼 텐데요. 2021년 5월 10일. 5월 10일자 조회하시면 데이터가 없다. 왜? 우리는 아직 신고서 생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날짜 기준에서 신고서 생성을 할 거다라는 건데 상단 신고서 생성이라는 메뉴 열어주시고 단일 사업장이시죠? 신고는 매월, 반개에서 매월 신고이고 신고 사업장은 전체입니다. 귀속 연월이 언제냐? 귀속 연월은 2021년 04월. 지금 연월도 2021년 4월. 제출일자는 2021년 5월 10일이고요. 급여 지급일자는 2021년 4월 24일입니다. 하단 신고서 생성. 자, 다른 내용 손들 값이 적용하겠습니다. 그냥 미적용으로 할게요. 나머지는 추가 안 할 거니까 미적용. 자, 우리가 신고서 생성을 했는데 조회가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제출일자가 현재 날짜로 반영이 되어서 제출일자가 2021년 5월 10일. 조회하시면 생성된, 우리가 생성한 신고서 하나 보일 겁니다. 그 신고서에서 신고서 현황으로 가시고 현황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근로소득 26명에 대한 총금액이 나오시는데 우리 문제는 소득자별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죠. 소득자별 금액은 오른쪽 징수 및 조정명세서 탭에서 확인 가능하신데 어라? 안 나오네? 당황하지 말고 상단에 소득 구분, 이자소득 돼 있는 걸 근로소득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26명에 대한 내용이 나오시는데 우리 1번 문제는 최신형이죠. 네, 최신형 찾아서 최신형의 과세표준 금액은 15만 2천 원, 산출세액은 15,200 원. 문제에서 올바지 않는 거 1번 답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2번의 이수위. 이수위가 63,880원에 6,380원 맞고요. 3번 장명훈. 장명훈은 13만 2,440원인데 문제에서 보기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3번 틀렸네요. 4번의 홍명훈. 44만 9,350원에 소득세가 44만 4,930원. 맞는 말이죠. 22번 문제 답은 3번이고요. 저 23번 문제로 넘어가려 합니다. 문제 23번. 우리 회사는 상용직 급여에 대해서 전표 집계 및 생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표 집계를 위한 사원 계정, 상용직 급여 지급 항목별 계정 과목 설정을 확인해라. 그 수당별로 계정 과목 연결이 맞는 거, 맞지 않는 걸 물었는데 문제상 알맞지 않는 걸 물었습니다. 우리 전표 관리 메뉴에서 계정 과목 설정에 관련된 내용을 묻는 문제인데 프로그램상에서 하단 인사급여 관리 메뉴 하단 전표 관리 안에 보면 계정 과목 설정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계정 설정에서 상용직 급여 나옵니다. 퇴직금 말고 상용직 급여에서 계정 유형이 무슨 계정에 대해서 사원 계정이죠. 사원 계정에서 지급 항목에 조회하시면 각 항목별로 계정 과목이 설정된 내용이 있다. 이 설정에서 알맞지 않은 걸 물었는데 1번에 보면 근속수당,
근속수당은 가지급금, 식대보조비, 복리후생비, 기본급은 직원급여, 아래죠. 기본급, 직원급여,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직원급여로 되어 있는데 가지급금으로 되어 있네요. 문제 틀린 거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4번. 아래 보기 기준으로 2021년 4월, 4월 기속의 전표를 생성을 하고 전표 처리 결과와 계정업별 금액을 물었습니다. 지급위원은 상용직 급여 회사 본사에 대해서 21년 4월 23일 결의일자 기준 본사와 강원 지점에 대한 전표 처리하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전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표 관리 메뉴에 전표 집계 및 생성해서 실행이 가능하실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건데 한번 가보시죠. 우리 전표 관리 메뉴 안에 전표 집계 및 생성 메뉴 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상용직 급여고요. 기속 연월이 언제냐? 2021년 4월입니다. 회계 단위는 회사 본사 맞으시고 결의 일자가 2021년 4월 23일이죠. 그래서 집계 내역에서 문제에 묻는 건 회사 본사와 어디에 대해서? 강원 지점에 대해서 확인. 그러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고요. 회사 본사와 강원 지점에 대한 급여에 대한 급여 관련 내용에 대한 전표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했을 때 항목별 금액을 물었는데요. 1번에 선납세금, 선납세금이 4133580, 1번 맞죠. 2번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2390인데 문제에서 266만원으로 되어 2번 틀렸고요. 3번의 직원급여 86442인데 78084라고 미지급금 금액, 미지급금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문제상에서 계정업을 금액 확인했을 때 알맞은 거 맞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니까 답은 몇 번이 1번이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회사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집계 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집계 방식을 지급연월로 변경을 하고 21년 3월 기속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을 했을 때 근로소득에 대한 총지급액과 소득세가 얼마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신고 구분은 정기라고 나와 있고요. 소득처분 여부는 비해당으로 설정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해야 될 일은 인사급여 환경 설정에 가셔서 원천이행상황신고서 집계 방식을 어떻게 변경을 한다 수정하시고 그 이후에 원천이행상황신고서를 생성을 해 주시면 되겠죠. 갑니다. 자, 우리 인사급여 환경 설정 메뉴부터 먼저 가죠. 기초 환경 설정에서 인사급여 환경 설정 가셔서 기본적인 지방소득세 아니 이행상황신고서 집계 방식을 뭐로 바꿔라 문제 나온 대로 지급연월로 수정을 하시고 지급연월로 바꾸셨다면 자꾸 버벅거려 바꾸셨다면 이행상황신고서 생성으로 갈 겁니다. 세무관리 메뉴 안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열어주시고 제출연도 2021년 사업장이 어디냐 문제에서 회사 본사이시죠. 그래서 신고서 추가 갑니다. 신고 구분은 정기이고요. 기속연월 2021년 3월 지급연월도 2021년 3월 소득처분은 비해당 그리고 제출일자가 3월 기속이니까 2월 10일 제출하죠. 4월 10일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 엔터. 새로 생성합니다. 네. 전월 미환급 있을 때 집계해야 합니다. 확인. 자, 일반 데이터 반영은 1번에 매월 징수분 전체 선택 그리고 연말정산 시 소득세 및 농특세 반영은 미적용에 적용. 자, 전체 간이생에 대한 26명의 인원 나오시고 총 지급액과 소득세 확인할 수 있으신데 저희 소득세는 881만 5870원. 3번이 답이 되시죠. 네, 총 지급액에 보면 저희 그 보기 3번이 200011이 나오시는데 저는 지금 197이 나옵니다. 197011. 이 300만 원이 어디로 갔나 몰라. 300만 원에 소득세 금액이 다르지 않는 걸 보면 300만 원에 비과세 금액이 DB상에 누락이 돼 있나 봐요. 우리 착한 사람 눈에 보인다는 200011769. 혹시 지금 여러분들은 DB 가지고 실행을 했을 때 총 지급액이 보기 3번처럼 200011769이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난다. 소득세 가지고 답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실제 우리 자격 시험에서는 DB의 금액 차이 나는 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기존 2022년 프로그램상에 올해 프로그램상에 예전 문제 DB를 땡겨 오면서 연도가 좀 차이 남에 있어서 급여 금액이 조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요 정도 여러분들이 조금 애교로 네,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립니다.
부디 바르고 빌건데 여러분들 TV는 이상 없기를. 네. 자, 문제 25번까지 다 확인해 드렸고요. 21년 3월 3회 네, 인사 1급 기출문제 실무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